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가정의학과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영상 강좌 19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74살 남자분에서 보이는 알코올성 간염의 슈도 파레럴 채널 사인을 보이는 알코올성 간염, 그 다음에 자아측신장의 사이너스 리포마토시스 소견을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3개월 전에 건강검진에서 AST, ALT 증가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술을 많이 마셨고 10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강압제 복용 중이었으며 최근 1개월 동안 매일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초음파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심하부 종단상의 압도메 아울타 리버입니다. 이 리버가 약간 조금 코사한 느낌이 되고 마진이 내부에는 패티 인필트레이션도 보이고 있습니다. 압도메 아울타죠. 여기 SMA고 이쪽이 아마 판크레아스고 이쪽이 스토마크로 생각됩니다. 이쪽은 포탈베인이고 인필을 메나카바 이 부분이 S1입니다. S1이 약간 커졌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 리브의 레프트 로브의 라테랄 세그먼트입니다. 요거는 심하부 횡단 스캔입니다. 레프트 로브의 라테랄 세그먼트, 여기 포탈베인의 움비레 칼포션, 포탈베인 2번이고 이쪽이 3번이 되겠습니다. 라테랄 세그먼트의 패티 인필트레이션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브코스탈 스캔입니다. GB고 레프트 포탈베인의 호라이전탈 움비레 칼포션, 여기 S4 부분입니다. 시로시스가 심해지면 S4가 슈링키지 되는데 이는 슈링키지까지는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레프트 포탈빈, 라이트 포탈빈 만나는 부분입니다. 요 안에 인트라파티 바일덕트가 보이고 있고 딜라테이션은 보이지 않습니다. 리버는 전체적으로 코사입니다. 이 패트 인필트레이션 된 부분은 고에코고 적게 된 부분은 저에코상으로 보입니다. 라이트 리버죠. 라이트 포탈빈의 이쪽이 안테리 임피리얼이고 이쪽이 포스리 임피리얼로 생각이 됩니다. 이쪽이 안테리 임피리얼로 생각됩니다. 여기 안테리 임피리얼이고 여기 아마 라이트 헤파틱 빈이고 여기 포스리 임피리얼로 생각이 됩니다. 리버의 에코제니시티가 굉장히 패트 인필트레이션 되어 있고 리버는 굉장히 헤테로지너스하게 보입니다. 자, 헤파틱 베인입니다. 미들 헤파틱 베인, 라이트 헤파틱 베인. 여기 패트 인필트레이션이 굉장히 일레귤하게 보입니다. 이쪽은 라이트 인피리어 포탈 베인으로 생각됩니다. 환자를 레프트 라테랄 데쿠피스에서 GB를 보고 있습니다. GB에 여기에 푼두스고 바디고 이쪽이 내기고 포탈 베인 CBD입니다. 포탈 베인하고 CBD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포탈베인이 이렇게 보이고 익스트라이파티 마일드터가 보입니다. 포탈베인의 브라플로는 괜찮습니다. 레드 칼라니까 리버로 들어가는 구간성 헬륨입니다. 그런데 이제 칼라 도프라를 해보니까 이렇게 아주 밝게 보이는 헤파틱 아트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흑백에서 잘 보이지 않았던 이 칼라 도프라에서는 헤파틱 아트리 딜라테이션을 보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우리가 리버는 헤파틱 아트리가 굉장히 가늘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칼라 도프라면 헤파틱 아트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요 포탈빈 헤파틱 아트리입니다. 요 헤파틱 아트리를 PFT 해보니까 박동성 혈류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동맥 혈류죠. 요쪽은 정맥 혈류입니다. 요거는 포탈빈입니다. 그리고 요 보시면 요 포탈빈을 따라가지고 2번, 3번이 헤파틱 아트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헤파틱 아트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포탈베인이죠. 이렇게 라테랄 세그먼트죠. 라테랄 세그먼트의 슈페리얼고 움비리칼 포션. 요거는 미디얼 세그먼트인데 요 보시면 요 옆에 이런 것은 딱 조금 딜라테이트 되어 있는 건데 요것이 이제 헤파틱 아트리가 되겠습니다. 좀 그래서 이 부분에 그 PFT 그 헬류의 펄서 도플러 해보니까 박동성 동맥류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알코올리 헤파타이티스에서 그 헤파틱 아트리가 딜라테이션된 그런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GB가 되고요, GB 라이트 키드니입니다.
라이트 키드니는 정상이고 라이트 키드의 콜텍스 보여서 리버가 커져가 있습니다. 예, 라이트 키드니 횡단상이죠. 그리고 판크레아스입니다. 스프레닉 베인 이쪽이 판크레아스, 헤드 부분, 바디 부분이죠. 판크레아스의 실질의 패티 인필트레이션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판크레아스 헤드, 넥, 바디, 테일입니다. 판크레아스 덕트 딜라테이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레프트 키드니인데 레프트 키드니의 중심에코 복합체 부분에 저에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이너스 부분의 패트 인필트레이션에 대해서 이걸 사이너스 리포마토시스라고 합니다. 패트 인필트레이션이 되어 있지만 이 중심에코 복합체에 비해서 에코제니스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에코로 보입니다. 칼라 도플할 때 보시면 여기에 사이너스 리포마토시스 부분은 헬류시노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횡단상이죠. 이것이 레프트 키드니의 실질이고 중심에코 복합체 이 부분이 신우 부분의 패트 인필트레이션 대가 제코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칼라 도플라에서 패트가 인필트레이션 부분은 헬류시노의 증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키드니인데 키드니가 9.3cm로 약간 마일드 엔라지먼트 스프린이죠. 스프린이 경도 종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프린의 칼라 도플라에서는 약간 헬류가 신호가 증강되어 있는 것지만 션트라든지 이런 거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정리를 슬라이드로 화이트보드로 같이 한번 복습을 해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이죠. 간 표면에 요철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에 뭐 종대는 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는 간의 미상엽이 약간 종대된 소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 사진은 지방 침륜상이죠. 집이고 이런 부분이 고에코 부분이 알코올리 헤파타이티스 때문에 지방 침륜상입니다. 요거는 양쪽 포탈베이 인트라헤파틱 바일덕트고 고에코 부분 저에코 부분이 섞여 있는 아주 헤테로지니어스한 그런 소견을 보입니다. 요거는 우측 간엽이죠. 우측 간엽에도 요 부분은 패트 인필트레이션이고 요거는 패트 인필트레이션의 적은 부분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간정맥이죠. 간정맥에서 간정맥이 이렇게 컴프레션 되거나 또 이런 데베이션 된 소견은 보이지 않습니다. 시로시스까지는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는 고에코 부분 조금 저에코 부분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담낭 부분이죠. 담낭과 간의 담강과 간의 문맥은 정상 소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간의 문맥, 간의 담강 정상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칼라 도플라상에서 이 문맥 혈류는 정상 혈류를 보이고 여기에 간의 문맥 따라서 간동맥이 확장이 되어 있고 박동성인 혈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간 내에서도 요 간 내 문맥이고 요거는 간동맥이 확장되어 있는 것을 보였습니다. 요거는 혈류의 그 간 내 혈관을 FFT 계측을 하니까 박동성 혈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여기에 보시면 간 문맥을 따라가 간 내 동맥이 확장된 소견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부 다 간내 동맥이 혈류 신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요 자세히 보시면 요 간내 문맥이고 요 문맥 옆에 이런 것이 당간으로 생각되는데 당간이 아니고 이것은 헤파틱 아트리가 딜라테이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 문맥을 따라 간내 동맥이 확장돼 당간이 확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패러렐 채널 사인은 것은 간내당간의 확장인데 이것은 간내당간의 확장이 되는 게 아니고 간내동맥이 확장되기 때문에 슈도 패러렐 채널 사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간내동맥은 박동파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의 문맥, 간의당간은 정상이고 담낭도 정상 소견입니다. 그리고 췌장 소견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췌장은 패트 인필트레이션이 좀 되어가 있습니다. 올드 에이지니까 그리고 또 알코올릭
헤파타이티스 때 그렇습니다. 이게 비정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판크레아스 헤드고 넥이고 바디고 테일입니다. 판크레아스는 종회성 병변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레프트 키드니의 장축상에서 중심에코 복합지에 저에코 병변이 보이는데 이걸 사이너스 리포마토시스가 신우지방종자입니다. 신우의 지방이 침착대가 저에코로 보입니다. 그래서 칼라 도플할 때 보시면 이 신우지방종정 부분에는 헬류신호가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레프트 키드니의 단축상에도 마찬가지로 중심에코 복합체는 고에코고 요 안에 신우의 지방 침착은 저에코로 보입니다. 칼라 도플라상에서도 신우 지방 종정 부분에 헬류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린 메가리가 경도 스프레노 메가리 9.3cm로 경도 종대가 보이고 칼라 도플에서 약간의 헬류는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션트라든지 이상 헬류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초음파 영상에서 슈도 파레럴 채널 사인을 보이는 알코올성 간염, 좌측 신장의 사이너스 리포마토시스 증례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